자, 오늘부터 금년도에 삼동 결제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결제 전에는 산철이라고 해서 각기 자기 인연 따는 대로 동으로, 서로, 남으로, 북으로, 혹은 산으로, 혹은 바다로, 마을로 사방에 오고 가고 한 것이 때물 흐르듯이 구름이 떠다니듯이 운수 납자로 행가하고 있었던 몸이 오늘 결제를 맞이하고서 석달 동안은 바깥 출입을 끊고 지금까지 돌아왔을 때 여러 가지 의문한 점도 있었을 거고 또 깨달은 바도 있었을 것이다 이라. 그것을 해결 못한 점이 있었다고 하며 모든 출입을 끊고 선빵에서나 선빵대로 강원으로 강원대로 소임자는 소임자대로 각기 맡은 바에 몸을 던지면서 거기서 마음을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면벽 관심, 벽을 이 몸이 벽을 대하고 그죠? 면벽이거든. 관심이다. 마음을 본다. 벽을 가만 앉아서 보통 이제 자선한다고 하거든. 달마대사께서도 소림굴에 9년 동안 출입을 끊고 면벽 관심 하셨다 이래. 그럼 왜그 벽을 대하고 앉아 있어야 하느냐 이래.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마음을 닦기 위해서 마음을 닦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자기를 닦는다 이 말입니다. 자기를 닦는다고 하는 것은 나에게 뭐가 잘못된 점이 있으면 드러내야 되고 도론 때가 묻어 있으면 시존내 버려야 되고 나빴던 자기라고 하면 좋은 것으로 바꿔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우선 내가 도대체 어떤 내가 지들어 되고 있는 물건인지 비틀어지고 있는 물건인지 자기 자신을 일단 갖다 놓고 봐야 될 거야. 내 자신을 그벽 앞에 갖다 놓은 겁니다. 자기 몸을 딱 갖다 놓고 벽을 향해서 앉아 있을 때 예, 조용히 앉아 보면 역으로 누구보다도 내가 지금 벽을 보고 앉아있다고 하고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어떻게 할 것이냐? 각기 자기 나름대로 생각할 것입니다. 마음으로 가란다. 마음을 깨닫는다. 또 각기 자기 나름대로 해왔던 생각대로 연속하면서 하도록 들었다든지, 연보를 했다든지 관을 하다든지 그 사람마다 아마 똑같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연보를 했던 기도를 했던 소임을 보던 화두를 들었던 그곳으로서 글쎄요 그곳으로서 말입니다. 그러기 전에 내가 힘없는 내 자신이 욕심이 많고 감정도 많고 마음이 고통스럽고 이랬던 내 자신이 소임으로 충실을 받다든지 연보를 충실했다든지 기도로 충실했다든지 하도를 충실했다든지 하는 그것으로 통해서 그 어지러웠던 마음이 어지러움이 없어지고 그 괴로움이 많던 내 마음의 괴로움이 없어지고 하여튼 뭐, 야, 내가 해왔던 효과로 봤다고 볼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잠시 이때까지 해왔던 것을 이 몸이 가부좌를 틀고 자세를 똑바로 하면서 눈을 뜨고 벽을 대할 때
이때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제대로 되지 못했다든지, 이거 누구보다도 자기가 알 겁니다. 제대로 되고 있다고 하면 그대로 유지하면 되는 거고, 제대로 되지 못했다고 하면 무엇이 잘못된지 그걸 알아서 바로 해야 될 것이 아닐까요? 그냥. 그러면 우리가 마음을 깨닫는다. 보통 그렇잖아요. 명벽으로 대하면서 마음으로 본다 이 말입니다. 이게 마음이 어디 보이느냐이라. 마음으로 본다 본다 하지만 벽으로 대하면서 마음으로 관심이다. 그래서 벽으로 향해서 보면 벽만 보이지 마음으로 보이질 않아요. 맞죠? 그러나 마음으로 보이지 않다고 해서 마음이 없느냐이래. 만약 마음이 없다고 하면 송장에 앉아 있다고 해야 될거 아닙니까? 고기 덩어리가 앉아 있는 겁니다. 고기 덩어리 앉아 있으면 앞에 벽이 있어도 벽을 모릅니다. 바깥에 종소리 나더라도 종소리를 못 듣습니다. 찬바람이 불게 되면 찬 줄을 모릅니다. 고기 덩어리 송장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이 고기 덩어리 송장 속에, 예? 각기 주인공, 바로 저 마음이란 자가 앉아서 앞에 눈을 뜨고 있으니까 벽이 보인다 이래. 맞죠? 그때 목탁 소리가 난다든지 종소리나 뭐 들립니다. 찬바람 불면 찬줄 알죠? 이거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볼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알수 있다입니다. 그렇게 아는 데는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고, 특별한 무슨 재주를 뿌려야 되고, 특별한 생각을 해야 되나요? 그거하고 뭐, 관계없다. 그죠? 그러면 마음을 깨닫는다는 도대체 뭐냐입니다. 예. 어떤 마음으로 깨닫는 것이냐입니다. 봐요. 마음을 안 깨달아도 종소리 나면 종소리인 줄 알죠? 찬 곳이 하면 찬줄 알죠? 또 앞에 벽이 눈앞에 와 있으면 저절 알죠? 마음 안 깨달아도 알아요. 사람뿐이겠어요? 벌레, 짐승, 인물, 곤충까지 똑같이 알아요. 깨달은 사람만이 알고, 깨닫지 못한 벌레들이나 짐승들이 보통 인간들 모릅니까? 하등 관계없다. 맞죠? 그러면 왜 보이고 들리느냐? 왜 아느냐? 하고 물어보면 뭐라고 답을 해야 됩니까? 왜저 소리가 들리고 왜 앞에 벽이 보이고 산이 보이고 찬바람 불면 찬조를 왜 아느냐 하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어요? 이게 너무 간단한 질문인데, 간단한 질문이라면 답도 간단하다예요. 근데, 어째 보면 말을 못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 대답이, 와, 그럼 나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그때는 왜말안 했느냐, 그러죠. 왜 소리가 들리고, 왜 앞에 물체가 보이고, 찬바람 불면 찬 줄을 아느냐, 이래. 혼자 가만히 연구하고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라. 그러면, 그거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제 조금 시간을 또 멀찍어. 그 다음에 또 내가 다시 묻겠다. 왜 소리가 나는데 소리도 못 듣고, 앞에 벽이 있는데도 벽을 보지 못하고, 또 찬바람이 불면 찬 줄을 또 모르는 사람이 있다 이라. 그왜 그러냐? 자네는 잘 보고 잘 듣고 있는데, 그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알지 못하고 왜 그러냐?
물어보거든. 참 그렇고, 어디 그런 사람이 있는가? 나를 이렇게 잘 알고 있는데. 혹시 너 귀가 멀었다든지 눈이 고장이 났다고 하면 모르지, 뭐 그렇지 않노? 나 누구든지 들을 수 있고 볼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죠? 한뜻에 모르겠느냐? 알든 말든 하면서 어떻게 답을 해? 그게 뻔하지 않나요? 그게 니는 아는데 모르는 사람은 뻔하다. 왜 봐? 잠자고 있기 때문에 모른다. 그렇죠? 잠자면 지가 아무리 소리가 나고 어디 앞에 문지가 찬바람 불어도 어디가 압니까? 어디? 아, 참 그렇다. 그렇지. 잠에 들어가면. 그럼 잠을 깬 사람은 모른다. 잠을 깨도 모르는 사람한테 왜? 딴 생각을 하고 있다. 이래. 뭐를 궁리하고 있는지 모르니, 딴 생각하고 있으면 종소리 난 것도 모르고, 앞에 물건에 와가 있는 것도 모르고, 찬바람 분 것도 몰랐다. 그렇죠? 뭐니? 잠에 빠지지 않고, 딴 생각에 우리가 사로잡히지 않으며, 누구든지 똑같이 소리가 나면 소리인 줄 알고, 앞에 물체가 오면 물체인 줄 알고, 찬바람 찬줄 압니다. 그렇지요? 그것이 너 자신이 아니냐. 너도 너 자신, 나도 나요. 부처님도 그렇게 알고, 벌레도 민물 곤충도 똑같이 알고 있다. 그렇게 아는 대로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거나, 재주가 필요하거나, 생각 아무 필요 없다요. 오히려 그런 걸 하게 되면, 소리도 못 듣고, 보지도 못하지, 그러죠? 그거를 무슨, 네 자신이요, 그것이 마음이 아니냐, 이라. 맞죠? 이건 아무 기술도, 무슨 생각도 필요 없다. 뭐 자동으로 누구든지 갖추고 있다. 예,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일체 중생이 부처님과 똑같이 계유불성이다. 불성이라는 것도 한 것이 아니거든. 예, 마음으로 가르친 거라. 마음이라는 건 뭡니까? 소리가 나면 소리인 줄 알고, 찬 것이 오면 찬줄 알고, 앞에 물체가 오면 물체인 줄 알지요? 눈이 아는 거는 눈으로 통해서 빛이 돌아왔다 해라. 귀로 통해서 소리가 들어왔다 해라. 피부로 통해서 찬 것이 들어왔는데, 소리요, 빛이요, 찬 것을 아는 거는 눈도 귀도 피부도 아니다 해라. 네 자신이다 해라. 마음이다 해라. 그러면 마음은 없는 데가 없어요. 엎어지면 엎어진 줄 알고 있는 놈이 마음이고, 괴로울 때 괴로운 줄 아는 놈이 마음이고, 화가 나면 화로 내고 있는 줄 아는 놈이 마음입니까? 마음을 떼내버리고 우리가 살수 있을까? 그렇죠. 골치 아프고 마음을 떼내버리고 간다고 해서 그 자기 마음을 떼내버리고 갈 수가 있나요? 무슨 짓을 해도,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모양을 지어도 자기 자신이 당이래. 다만 모양을 이랬다가 저랬다가 바꾸고 있는 것뿐이지.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선사들이 마음을 깨닫기 위해서, 마음 깨닫기 위해서라는 이 말이 우습고도 깨칠 필요도 없는데 깨닫기 위해서 이 말이 나옵니다. 깨닫고 보니 깨칠 필요가 없더라. 왜? 본래 알고 있었는데, 이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모르면 해백이 되겠죠. 예. 그래서, 만약에 같은 마음이로되 깨달은 사람과 깨닫지 못한 사람, 두 사람이 있다고 봅시다. 깨달은 사람도 깨닫지 못한 사람도 똑같습니다. 똑같다고 하는 거는, 말이 예를 들면 종소리가 땅 나며 깨닫지 못한 사람도 종소리인 줄 알고 깨달은 사람도 똑같이 알지요. 맞죠? 예. 또그 외에도 똑같대요. 그런데
깨달은 사람과 깨닫지 못한 사람이 다른 건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르다 하는 거는 깨닫지 못한 사람은 종소리인 줄 알지만은 종소리 나자마자 이렇건 저렇건 뭐로 해야 돼 깨달아야 되겠다 막싹 환경에 부딪히면 마음이 흔들릴 수 있고 좋은 거로 취하고 나쁜 거로 버리고 그 취사 분별을 하잖아요. 그 뜻대로 안 되니까 감정이 일어나고 괴롭고 이렇다야. 이거 종소리죠. 똑같지 않은 사람이지만은 그렇죠. 바보가 아니거든. 참 것이 뭐 참인 줄 아는 사람이지만은 온갖 쓸데없는 생각에 사로잡히고 종소리 들 때마다 귀찮다 시끄럽다 보내버리다 어떤 걸 복잡 쫓아버리다 뭐그 취사 분별하고 그렇죠. 그게 뜻대로 괴롭고 답답하고 그렇다. 깨달은 사람은 그것이 없다. 종소리 났다고 해서 뭐가 괴롭고 좋을 것도 없고, 어떤 물건이 왔다고 해서 뭐 괴롭고 좋을 것도 없고, 그때그때 그때 환경에 맞춰서 너무 치우면 얼어 죽지 않도록, 너무 더우면 또 더위로 묵지 않도록 자기를 알고 적절하게 일상생활, 행주장화에 몸을 걸고 살아간다이다. 깨달은 사람은 어리석은 짓을 안 합니다. 깨닫지 못한 사람, 아무리 재주가 있고, 머리가 좋지만 어리석은 짓을 해.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것이 어리석다입니다. 그래서 깨달았다고 하는 무엇으로 깨달았느냐, 그래요. 그게 마음으로 깨달았다고 합니다. 깨닫지 못한 사람은 무엇을 깨닫지 못했느냐? 마음으로 못 깨달았다, 이 말이야. 근데 이 마음을 못 깨달은 사람은 마음이 도망가 없어지고, 깨달은 사람은 멀리 또 마음이 돌아온 건 아니다. 마음이야, 깨달았거나 깨닫지 못하거나 똑같이 알고 있다. 이것이 마음이다, 이래. 맞아요. 그 다음에, 생각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복잡해지고 괴로워지고 답답해지는 것이지 괴롭지 않고 답답하지 않고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 버렸다. 쓸데없는 생각하고 있었답니다. 그럼 뭐죠? 그럼 우리가 이제 한번 냉정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처음에 선방에 왔을 때도 어떤 말을 들었느냐 하면 마음 깨닫기가 세수하다가 코 만지기 못다 싶다. 여러분도 이런 말 아마 들어본 분도 계시지 싶어요. 세수하다가 코 만지기 못다 싶다. 그때 우리가 그 소리 들을 때 이렇게 잠을 안 자고 이래서도 깨달아지지 않는데 만약 그런 사람은 혹시 있는가 모르지만 있다고 하면 아마 전생 많이 공부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되게 우리가 이제 선배 들어와서 그렇게 쉽게 되겠나 이렇게 생각해 본 적도 있어요. 이 훗날에 자기가 어떻게 노력했든지 뭐가 알아차리고 깨달았다면 그 말에 100% 맞는 말입니다. 근데 깨달았다 알았다 하는 거는 무엇을 우리가 본래 알고 있었던 것을 확인한 겁니다. 깨닫고 나서 아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과 관계없이 알고 있다입니다. 야, 그러니까 본래도 알고 니도 알고 있다. 니 차, 마쳐봐라. 마쳐뜨냐? 그래 알고 있지. 네, 됐다 가라. 옛날 그런 말이죠. 저뭐차한잔 얻어 먹으러 왔느냐? 그뭐 때문에 왔느냐? 선생님 가르침 받고 불법 깨닫기 위해서 왔다. 근데 불법, 자네가 말한 불법 이름의 불법이지 그 불법의 내용의 실제 것을 너는 이런 말 불법 불법 하고 하면서 불법 모른다 그래. 예. 그 불법을 난 알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 너에게 알게끔 하기 위해서 차 한잔 권하며 차 마셨느냐 차로 마셨는데 됐다 그랬거든. 그래서 됐다 하지만 저는 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가 안 됐냐고. 내가 됐다는 거, 전에 참아줘, 어떤지 네 입으로 말하자니, 예, 말했죠. 그러면 되었죠.
그걸 누가 모르니까, 그죠? 그거 알라고 왔어요. 그 무엇을 알라고 왔느냐? 불법을 깨달아. 그렇게 네가 뭐 알라는 불법, 그게 뭐냐? 바로 네가 참조를 아는 그것이 내가 알고자 하는 바로 불법이다. 예. 보이시죠? 이제 요소를 또 호련히 깨달은 사람도 있고, 그 요소를 알아두면 여기에다 마음이 흔들리지. 그러니까 신 믿은, 아, 바로 요거로구나. 예보를 하도에 뭐 우리가 일상 생활도 밥 먹고, 뭐, 물도 마시고, 배고플 때 밥 먹을 줄 알고, 목마른 물 마실 줄 알면 된다. 옛날 성서의 본문이 바로 이 소리로구나. 뭐, 확인했다. 그러면, 바보같이 물 속에 있으면서 뭘 찾고 있었구나 하는 비유에 딱 맞거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외로 무엇을 진리니 불법이 구하고 쓸다는 생각들, 그게 뭐, 그거는 오히려 망상분이다 이래.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용케 그런 말씀 듣고 이런 자 깨달았다고 봅시다. 그러면 이 내 도반들 아직 깨닫지 못해가지고 헤매고 고생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잖아요. 어떻게 해줘야 안 되겠어요? 내 혼자 막 깨달아도 편안하게 차나 마시고 이랬어도 안 되겠잖아요. 어떻게 그러면 조금 전에도 깨닫지 못한 사람과 같은 나도 그렇게 살고 있었다 해라. 근데 지금은 말 한마디 들었고 모든 생각을 벗어나버리고, 근데 햇살의 경지로서 일상생활 보고 듣고 생활하고 있는데, 깨닫지 못해서 어째 그렇고, 가만히 들어도 보니까, 아, 이런 차이가 있구나. 왜? 모든 학문, 지시, 불법이 다 책딱 머릿속에 뭐, 아는 게 너무, 그게, 결국은 지시. 지식이라면 아르마리 생각들이거든. 그게 가로막혀 있어요. 그거로 불법이라고 생각해요. 불성이다, 부처다, 열반이다, 뭐 조사손이다, 뭐 다 이름이 불가하다. 실제 그런 것이 없다 이래. 그건 좀 환상이지네. 그 망상분들 너무 설명해지만 또 이렇게 분석하고 저러게. 거기서 벗었다. 걔를 여러 생각 헷갈려서 그런 것이지. 근데 무엇을 말 한마디로 이런 자에 몽땅 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참 한 게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옛날 조사선께서 모든 만상 분별, 마음이 모든 생각에 헛떨어져 있는 것을 100이라면 90으로 줄이고, 80으로 줄이고, 50으로 줄이고, 30, 20, 10, 그 다음에 5, 2, 1 됐다 봅시다. 하나만 있을 때 뭐, 천가지, 만가지 헷갈리고 있을 것보다 더 마음이 편안하겠죠. 그러죠. 나한테 요거까지 딱 들어보면, 일체 생각 없는 곳까지 끌고 놓으면, 그때, 염도, 영공, 무렴처라고 그런 말 들었죠. 무렴처라고 하는 생각이 끊어지 생각이 없는 자리입니다. 생각 없는 자리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지금은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하도 도도고 이거 전부 생각이 있다 이래. 그 생각 때문에 보세요. 아까 제가 생각 때문에 소리도 못 들었고 앞에 물체도 못 봤고 찬 것도 몰랐다입니다. 맞죠? 왜 몰라나? 잠자고 있거나 복잡하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몰랐지. 잠에 빠지지 않고 복잡한 생각에 우리 가리지 않은 마음을 저절로 아는 것이 그게 마음이다 이래. 그렇죠? 이 모든 생각에 떨어져 보니까 이때까지 앞에 벽이 안 보이던 게 벽이 눈에 들어온다, 이게. 이 말이 이해됩니까? 뭐,
뭐 챙기더라고. 벽이고 뭐고 귀찮고 소리도 귀찮고. 그랬더니 나중에 일렴조차도 없어지니까 소리도 저절로 들어오지. 앞에 물체도 보이잖아요. 근데 왜 이때까지 안 보이고 안 들려, 뭐가 마음에 가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 가린 것이 내 혼침이 아니며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라, 연불이고 기도고 생각이라 하는 이거는 몽땅 망념이다 이래. 그게 떨어져 버리니까, 없어지니까 제대로 벽이 보이고 소리가 제대로 들리고 참조를 조절하잖아요. 그거를 무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속에 아무도 없으니까 소리가 들리, 그러니까 물체가 보이고. 어떤 사람 무심이라 하면 복잡한 생각, 아무 생각도 없이 눈도 감고 소리도 못 듣고 보지도 못한 것이 뭐냐. 그거는 무심이 아니지. 마음을 영특하게 알고 있는 것이, 알 수 있는 것이 마음이지. 마음이 알지 못했다고 하는 건 뭐가 가리고, 가린다는 것은 이제 무슨 생각에도 가리며 앞에 안 보인다. 맞지? 그래서 괜히 우리가 슬뜩 그 무심이 되려고 하면 어디 생각 떨어버린 것만 아니야. 앞에 벽이 보이게 하려면 아무 생각을 눈도 못 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못 보다니 뭐 떨리면서 딴 생각하고 있거나 남대문 가고 있거나 자갈치에 놀러 가고 있거나 어디 정비를 보게 찾아갔거나 그 모습이 보이지. 그걸 환상 속에 묻히고 있다 이래. 환상이라고 하는 건 네 자신의 한 것이다 이래. 그렇죠? 그 환상에 가려면 환상 이 장애물이 되어서 내 눈앞에 있는 실제 있는 산이고, 모든 나무요, 종소리요, 이것이 들어올 리가 없다. 맞죠? 그 무심이라고 하는 거는, 예, 소리가 들리고 보일 때 그때로 그게 무심이 아니냐. 아까 그래서 왜 보이느냐 물었죠, 뭐다. 그러니까 안 보이는 사람 왜 뭐 보는 거, 듣지 못하는 거. 혼침에 빠져있고, 딴 생각에 무심해 소리도 못 듣고, 물체도 못 본다. 너는 지금 아무 생각도 가는 게 없으니 영역이 들려오지 않나. 요거는 의사 아무 허물이 없다. 그러면 그 자세에서 가만히 벽을 보고 있으면, 내가 이 벽을 보고 있을 때, 예, 벽이 보인다 하는 것이 내 자신이고, 그렇죠? 많이 보이지 않는다면 내가 딴 생각에 사로잡혀 있거나 혼침에 빠져 있거나 둘 중 하나다. 예. 그렇지 않다면 여기서 영역이 보여야 돼. 또 소리가 나면 소리를 해. 이것이 이제 얼마나 유지가 되는가 잠시 앉아보자. 잠시 보이다. 그 조금 조금 짚어. 벽에 노래 안 돌았네. 뭐야. 잠에 빠진다. 또 딴 생각 사로잡혔다. 그걸 어찌 돼요? 마음이 온전치 못하다. 산란심에 빠져 있거나 또 혼침에 빠져 있고 둘 중 하나다. 산란하지도 않고 혼침도 아니며 똑똑히 영영히 산란하지 않다고 하니 아무도 없이 공적이랑 통 비어있다. 통비어 있는 속에 똑똑히 알고 있기 때문에 호공과 다르다. 호공은 통비어 있지만 알지를 못하여. 마음은 호공처럼 모양 없이 통통 비어 있는 그 모습이지만은 호공과 다른 것은 호공은 찬 것이지만 찬줄은 모르고 종소리다 종소리지 모르고 마음을 알고 있다. 그걸 영지라고 했다. 근데 우리는 보통 넘어뜨면 알기 시작하면 이렇고 이 생각 저 생각 공조가 산란하잖아. 산란 속에 뭐 종소리도 듣고 모든 물체보다 온갖 마음속에 뭐 좋고 나쁘 지사분별의 마음이 답답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마음이 산란해서 답답하고 그런 것이죠.
마음이 살아나지 않고 답답하고 괴로운 것이 뭐지? 편안하게 말았어요. 와, 살아나게 하느냐. 또, 피곤하니 자기도 먼저 혼자 빠진다. 일단, 마음으로 먼저 확인해야 되는데, 가만히 앉아서, 일체 생각 탁 털어버리고 앉아있을 때, 종소리 나면, 종소리 저 앞에 물쪽, 이것이 내 마음이다, 이래. 이 남의 마음입니까? 자기 마음 아닙니까? 이것을 이거 깨닫고 깨닫지 않고 아무한 게 없어. 깨닫지 못한 사람도 이 마음이고 깨달은 사람도 이 마음을 알았다 이 말에. 깨닫지 못한 사람이 요거를 무시하고 이 왜 따로 뭐가 있다고 보고 있냐. 그러니까 생사 유근에 돌아다니는 겁니다. 이 천사량 만사람 천번만보 생각다 생각다가 결국 기진맥진해가지고 아이고 모르겠다고 딱 보드러졌을 때 옛날 그런 말 갑자기 종소리 땅 나자 글쎄요 완전히 종소리로 보나요. 그 종소리 뭐 어제도 아래도 종소리였는데 그 내가 몰랐다 하는 건데 마음속에서 뭘 얻고자 깨닫고자 구하고자 하는 생각 가르고 있기 때문에 종소리 하나 들어오지를 마. 지금 기진 맥진하고 다 나와보니 저절로 들어오더라 이래. 아, 그러니까 중생 본래 성불이란 말이 요 말이구나. 그렇죠? 그럼요. 설사 한세가 돌이켜서 이 자리에 깨달았다고 봅시다. 깨닫기 전에 욕심이 많고 감정 이런 사람이 요 순간적으로 깨달았다 해서 옛날에 그렇게 많은 욕심이 동시에 없어지겠어요? 그 습관은 그대로 있을 것이라 해라. 습관을 속에 지니고 있으면서 종소리 듣고 물질을 보고 있었지. 종소리 듣고 보고 있을 때는 순간적으로는 뭐 욕심이 감정이 일어나지 않았죠. 그런데 이 자리에 알았다고 해서 조용히 앉아 바깥에 무슨 뭔가 소리 난다 하면 사람에 따라 똑같진 않지만 욕심이 많은 사람, 욕심, 돈에 대한 욕심, 먹는 대한 욕심, 뭐 기타 여러 가지 그런 사람이 바깥에 그런 소리도 마음이 벌써 굴러간다 이래. 깨달았다 해서 깨달았다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 평소 때 깨닫기 전에도 마음이 단박하고 욕심 별로 없는 사람 깨달음과 동시에 그런 소리 들어도 마음 가지 않아요. 그렇죠? 이해되죠? 그러나 워낙 크게 젖은 사람은 뼈를 알아주면 술 낸 사람은 뭐 마음이 더 술집에 가고 있고 고기 좀 고기 생각이 나고 그때 벽도 아무것도 안 보이죠. 맞죠? 그러나 하, 이러면 안 되지. 자기 알아. 그런 생각 이렇게 만들었다 해가지고 다 벽 그런 생각이면 벽은 안 보이고 자기 욕심의 생각에 가로막힌다 해라. 그게 심한 사람은 가만히 있어 할 수 없이 나쁜 욕심이라든지 감정 이런 거를 없애기 위해서 거기 악이라고 본다면 그거를 대처하는 선한 마음 욕심이 탐심이라면 반대로 보시하는 자비, 보시하는 생각, 남을 죽인다며 구제했던 자비심을 바꿔서 악심을 선심으로 교체하는 것밖에 안 돼요. 맞죠? 이게 선심이 오래오래 지니고 있다가 악심이 사라져 버리면 선심도 이것도 다 이제 버려버려야 돼요. 네. 악심이 남아있는데 선심을 쓰지 않으면 억심이 점령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요거 떨어질 때까지 절대 놓치지 말고 챙겨라 하는 말이거든. 그래서 이제 너 다른 욕심의 감정이 있으면 굳이 이렇게 독도를 보내고 명실공히 마음속에는 선심도 억심도 없이 일제 마음이 없을 때 그때 벽이 바로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벽이 그게 무심해. 그게 두두물물이 청산첩첩미다불이 푸른 산이 부처가 되려고 돼 있나요? 푸른 산이 보여줬을 때 그 마음을 부처라고 한다. 그, 이해되죠?
이해하는 사람 안 있습니까? 여러분 확인해 보시죠. 각자 내가 그 벽으로 보고 있으면 벽이 보이죠. 이것이 내가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게 보이지만 금시 내 나름대로 이 생각 저 생각 모두 챙겨야 되고 각자 뭐를 말 여기서 그렇게 보기만 하면 못 되는 마음을 깨달아야지요. 글쎄 마음을 깨달아야지요고 한다면 어떤 마음을 깨닫는다 이 말입니까? 벽에 누구든지 눈도 못 볼 수 있는데 그걸 깨달아도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라 해라. 그러면 네가 마음 깨치기 위해서 한번 해보라. 근데 깨달은 사람을 찾아가 보라. 무엇으로 깨달았습니까? 그게 솔직히 가식으로 붙이는 일종. 자, 내가 내 말을 믿겠느냐? 이 말 확인합니다. 무엇으로 깨달았느냐? 그러면 찬 한자 따라주면서 이 찬 줄 알지? 네, 요거는 내가 알았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지금 벽이 보이지? 바로 요것다. 이외에 아무것도 없다. 그거 10년 애를 써서 여기까지 와야 되느냐 말 한마디로 왔으며 10년 동안 왜 그래 고생했느냐 해라. 설사 말 한마디로 알았다고 봅시다. 60분 앉아있어 보면 60분 동안 이 벽이 내 눈에 떠나지 않고 지켜보고 있어요. 금시에 또 딴 생각하고 있어요. 그 버릇이 그러니까 근데 처음에 정신을 우리 소리가 나면 자연스럽게 알듯이 그렇죠? 참고세요 뭐 자연스럽게 알지 않습니까? 맞죠? 우리는 자연스럽게 쓸데없는 생각하고 있어요. 맞죠? 자연스럽게 누가 시켜서 한 건 아니잖아요. 앉아있으면 이 생각 숨어하고 이거 자연스럽게 하고 있어요. 이런 나쁜 버릇이 있어요. 근데 그때 자연스럽게 없어요. 여러분 되지 정신 바짝 차리고 정신 차리라 하는 말 여기서 나와요. 정신 차려가지고 벌써 몇 잠 해가지고 뭐 남대문 서울 자가지고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와 이러면 되겠다 말 정신 이것도 사람에 따라 똑같이 심한 사람이 전혀 없는 사람도 있어. 돈 없는 사람은 깨닫자마자 돈은 돈 돌아가겠죠. 딱 그럴 것이 없다. 일상생활 배고플 때 밥 먹고 뭐 말 일상 즐겁게 생활하는 것이 그대로 수도 없다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즐거워 놀다 보면 온갖 욕심, 감정, 그렇죠. 마음이 기복이 심할 것이라 이래. 근데 그것이 이제 벽으로 자주 지켜보고 있으면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면 벽에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면 눈 감고 있거나 졸고 있다. 아, 그리고 딴 생각하고 있다. 딴 생각 안 하고 벽이 보이는데 마음속에 온갖 생각이 그림대로 오고 그거 하나 보이잖아. 그렇죠? 와, 그래도 비록 생각 실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환상이기 때문에 환상 그림대로 통해서 벽이 보이고 푸른 산은 보인다. 그 오래 지켜보면 행주자와 중에 앉아있을 때 벽, 일하고 있을 때 일하는 모습 글씨 쓰고 있으면 글씨 쓰고 있는 모습 그대로 보이는데 일반 사람들은 뭐 그 생각에 잘하면 글씨 쓰고 있으면서 마음 딴 데 가고 있고 그렇잖아요. 벽 보고 있으면서 마음 딴 데 가고 있었다 이라. 이제는 마음 딴 데 가고 있지 않지만은 이 속에 온갖 생각도 오고 가고 이것이 보여. 이거 오래간 차차차차차차차 근데 차차차차 없어진다 이. 그러면 우리가 안개 속에서도 단풍 구경하라고 아마 단풍 경치가 보여서 기분이 좋다고 하는데 안개 속에서도 그랬잖아요. 말이 그 안개가 없어지면 어때요? 안개 속에서 보고 있는 빛깔하고 안개 없어 가득했어요. 하늘 같아. 시치고 오, 이렇게 아름다워. 그게 그 극락세계입니다. 일심이 청정하며 북도가 청정해지고 일심이 흐리며 북도도 흐린다. 마음이 맑으며 그렇죠? 몸은 마음이 그림자래 몸도 맑아지고 마음이 혼탁하고 어두우며
몸도 그림자한테 같이 혼탁히 병이 난다 이라. 마음 말고 일체 병이 없어진다 말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벽을 앉아서 벽이 안 보인다 뭐 달리 그렇게 정신 혼탁하냐? 벽에 아무도 안 눈이 안 들어오느냐? 정신이 혼탁하다 이 말이야. 너무 바쁘게 돌아다니다 피곤해도 정신은 맑은 사람이야. 한 시간도 안 그대로 종소리도 잘 들리고 참 얼마나 속 시원하. 자 예불 때 예불하러 갑시다. 고향 때 밥 먹으러 갑시다. 울려갈 때 일하고 뭐 하나도 놓지 소소 영리하게 알고 있다 그래. 이해되시죠? 그 여러분 요거 요게 비춰보면 내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느냐 환하게 보이잖아. 그러면 벽관심이나 벽이 안 보인다고 하면 벽이 보이도록 노력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한 시간 돈이라도 내 눈에 벽이 사라지지 않고 탁 보고 있다고 하면 이때까지 보지 못했던 자기와 지금 보고 있는 자기 몸이 완전히 달라지면 와, 이때가 몸이 찌부던 찌부터 뭐가 베키고 그 싹 기운 새로 이 마음을 맑혀요. 마음 맑은 게 모두 근본이 에너지 파워다 이라. 아이고 내가 이 얘기 다 시간 너무 오래 끌 것 같았어. 이제 요 정도에 맞춰야 되겠나. 이제 마지막에 수심결에 이제 한 구절에 제가 설명하고 내려가겠습니다. 그때 수심결에 여러분 수심결에 뭐 보고 그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그 여기 어떤 말이 있냐면 어떤 사람이 질문했어요. 어떻게 어떤 방편을 지어야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그렇죠? 한 생각으로 복잡하게 한 번 생각하는 것으로 한 생각 귀뜨로 돌이켜서 자기 마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그 좋은 방법으로 가르쳐 주십시오.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되겠습니까? 거기에 답이 지요 자식이고는 다만 너의 스스로의 마음이고는 남의 마음을 깨닫는다 하면 거기까지 가야 된다 하지만 자기가 자기 자신을 찾는데 그게 무슨 수단이 있고 방법이 필요하냐요. 어떤 것이 자기인 줄 알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아직은 자기 나도 자기를 모르고 나무를 보고 자기도 하고 뭐 어때 산을 보고 자기를 한번 되느냐 이런. 그렇죠? 다음 너 스스로의 마음인데 그게 무슨 방편이 필요하느냐 이런. 갱자 성마 방편이라고 다시 무슨 방편을 지으려고 하는 거? 약자 방편이 많이 방편을 지어가지고 깨닫기를 구하고자 한다면 비웃건데 어떤 사람이 자기의 눈을 보지 못하거나 따스하게 눈을 못 보잖아. 그래서 난 눈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라. 그래서 다시 눈을 보려고 하고 있는 것과 같도다. 자기 눈을 보지 못하니까 안 되겠구나. 나는 눈을 봐야 되겠다고 이제 눈을 보려고 이렇게 뭐 이래 몸부림치고 있는 것 같다. 이라. 그 다음에 기시 이미 자기 눈이 아니냐. 이미 자기 눈이나 하는 건 뭐냐. 지금 보이지 않느냐. 산이 보이지. 물체 보이지. 그거 보이지요. 그것이 눈이 있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 아니냐. 참 그렇겠다. 그런 눈이 있단 말인데. 그렇죠. 뭐 있으면 왜 안 보입니까? 또 이런 말이나. 어리석은 놈이 눈을 보려고 하지. 아는 사람은 눈을 보려고 안 한다. 눈은 보지 뭐 눈은 보는 것이 눈이지 그렇죠? 아니다 보는 것이 눈이지만 눈을 보지 못하는 것이다. 눈이 본다는 나무를 보는 것이지 자기 스스로는 못 보는 것이다. 그래서 요 소리 듣고 나한테 눈이 있구나 있는 줄 알았다고 하면 다시 눈을 보려고 하는 생각이 일어날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한테 있는 줄만 알면 잃어버리지 않았다 하는 것만 알면 그것이 곧 눈을 본 것이 된다. 예. 그러면 다시 보려고 하는 생각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보지 못한다는 생각이 있겠느냐. 그 우리 마음도 이와 같아요. 이미 자기 마음 아니야. 소리 나면 소리인 줄 알죠.
참고시 참조로 이것이 네 마음 가지고 뭐냐요? 이 마음 빼놓고 어디 응? 어떻게 어디 뭐 돌아다니냐가 이미 자기 마음인데 거기 다시 무슨 거기 새삼스럽게 방편 필요하냐요? 만일 여기서도 이거를 무시하고 따로 뭐가 있다고 해도 알려고 애를 쓴다고 해봐. 해보면 절대로 알 수 없다, 얘라. 이게 뭐냐. 눈이 있기 때문에 볼 수 있다고 눈을 천년만년도로 연구해도 눈병만 날 뿐이 눈을 절대 보지 못하는 것이 눈이다, 얘라. 그렇게 알아서 눈 볼 생각은 이제 다시 일어나지 않죠. 그렇죠. 그 뜻이, 많이 알려고 한다면 알지 못한다, 얘라. 근데 그 다음에 단지 불에 담아 알지 못할 줄 알며 담아 보지 못할 줄 알며 그 사람 눈은 아는 사람이라고 하듯이 담아 마음도 알지 못할 줄 알며 이것이 곧 견성이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제가 또 상세하게 얘기하고 싶어요. 좀 시간이 다 돼 오늘 요 정도로 마치겠습니다.